정결한 모습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 만나자. 그 정결한 모습이 뭐냐면 성경에는 네. 옷을 빨도록 했어요. 아, 옷을 빨래를? 빨래를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광야, 네. 사막, 맞아요. 아까 시내산도 봤잖아요. 네. 그렇게 돌, 네. 물이 없는데 빨래를 어디서 물을 그렇죠. 어디서 네. 건조기도 없는데 네. 저번에 그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예, 예. 모래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 모래로? 모래로 또 옷을 빨지 않을까? 아 모래로? 진짜요? 아이고 저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시는데요. 자, 자꾸 저를 그런 단결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일단 네. 물이 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하나 이왕 질문을 했으니까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은 세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세수는 하겠지만 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모래를 해요? 모래를 해요? 그래서 네. 그 베두인들이 특별히 세수할 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비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 비누도 없잖아 사막에. 그렇죠. 그 동영상이 있어요. 와.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아유, 아마 목사님이 조금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영상 없을 것 같은데 같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옷 바는 거하고 아까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청와대를 간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옷을 빠셔야죠. 그치? 아주 그냥 다 단정하잖아요. 높은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예배를 하러 갈 때 주일날 예배를 갈 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가장 단정하게 입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옷을 빠는 가운데서 내 마음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지금 만나려면 있는 옷이지만 뭐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지만 이게 단정하고 깨끗하게 저 행위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빨래를 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 옷은 성경에서 신분을 말해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말해요. 행동을 이 방송이라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행동을 뭐같이 이렇게 하면 뭐같이 예, 하여튼 뭐 알아서 들어요. 그냥 방송이라 뭐가 네네. 항상을 뭐같이 하면은 옷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게 다 묻잖아요. 그쵸. 그 세상에 온갖 때를 다 묻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옷을 빠르라고. 아, 그리고 세수도 마찬가지고 세수도 정결하게 하는 방법 그런 마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세수하는 거 한번 볼게요. 오와 참으로 귀한 사진입니다. 너무 귀한 자 저게 지금 네. 사막에 풀같이 유일하게 자라는 님스라고 하는 네네. 식물에 님스 님스라고 하는 식물인데 지금 저 베두인이 예, 지금 이제 세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걸 땁니다 열매를 어머나. 따서 비벼요 저렇게 저 비누를 만드는 거죠? 예 아. 비벼요 네. 비빈 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요. 예, 물을 저렇게 붓고 아주 비벼요 이제 막 비벼 이렇게 비비면 에? 신기하게도 어머. 예 어머. 거품이 나와 세상에 어이고 신기하죠 우와 야 거품도 세상에 자, 저래 가지고 저 비누로 쓰는 거예요 오. 자 대박이다 네.